테라피르마는 드라이랜드, 즉 마른 땅을 뜻하는데 이 질환으로 내원하신 분은 목에 때가 낀것 같은데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과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보는 곳은 기미가 생기거나 작은 색소침착만 있더라도 금방 알아차리는 반면에 목과 같이 비교적 본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은 뭔가 생기더라도 남이 말해주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최재용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비교적 소외받지 만 결코 외면하기는 힘든 부위인 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에 대한 이야기는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겠지만 오늘은 목을 얼룩덜룩하게 혹은 검게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고 치료 방법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색소침착이 있습니다. 햇빛,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도포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데 막상 목에는 도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도 얼굴과 같은 일종의 햇빛에 대한 노출 부위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색소침착이 잘 남을 수 있습니다. 색소침착뿐만 아니라 목, 특히 뒷목의 경우 일광화상에도 취약한 부위여서 염증 후 색소침착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은 옷깃이나 가방끈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쓸림이나 자극도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법은 지난번 염증 후 색소침착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루러기입니다. 어루러기는 피부의 말라세자 효모근에 의해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 감염으로 활동이 왕성한 젊은 성인에서 몸통, 겨드랑이, 목과 같이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로 황갈색의 피부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효모근이 잘 자랄 수 있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목과 같은 일광 노출 부위에서는 오히려 색이 옅어져 보이는 저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항진균제를 도포하거나 징크 피리치온 같은 샴푸 제형을 이용하면 잘 제거되는데 범위가 광범위할 때는 먹는 항진균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릴 흑빛증입니다. 자, 회갈색이나 진한 갈색 혹은 약간의 푸른빛을 도는 색소침착이 얼굴의 바깥쪽이나 목 부위로 그물 모양의 형태로 관찰되는 질환입니다. 릴 흑빛증은 또 다른 말로 색소 접촉 피부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화장품, 염색약, 향수와 같은 원인 알레르겐과의 관련성이 큽니다. 자, 특히 헤나 염색을 하는 중년에서 잘 관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릴 흑빛증으로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첩보 검사를 통해서 원인 되는 물질을 찾고 그것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한 이 릴 흑빛증 환자에서는 지속적인 접촉 피부염에 의한 피부 장벽의 손상도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 목적의 보습제 도포와 함께 접은 자량 히알루론산 도포도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 주로 토닝 레이저가 이용됩니다. 자, 릴 흑빛증은 진단만 잘 이루어진다면 오랜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하지만 진단이 쉽지 않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색소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자, 이름은 다소 무섭게 들리겠지만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특히 비만한 사람에게서 잘 관찰됩니다. 짙은 회색이나 갈색의 색소침착과 함께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마치 벨벳
과 같은 모양으로 관찰되는데, 자, 주로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목을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인슐린 혈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만에서 잘 생기고, 비만이 심할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비만이 원인인 경우라면 체중 감량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 이외에도 악성 종양이나 약물과 관련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로는 유래와 같은 피부 연화제나 국소 레티노이드 도포가 이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경부 모낭성 홍색 흑피증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저도 가끔 진단명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름을 하나하나 떼서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진단명에서 안면경부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얼굴, 즉 안면과 목, 경부에 생기는데 특히 귀 앞쪽과 목의 측면에 잘 생깁니다. 안면경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모낭성 홍색 흑피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병변은 마치 모공각화증과 비슷하게 볼록볼록한 모양의 모낭성 구진과 홍조, 즉 붉음증, 그리고 거뭇거뭇한 색소침착 예, 양상으로 관찰됩니다. 주로 젊은 남성에서 잘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로는 과곽화, 홍조, 색소침착 세 가지를 모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 과곽화 치료를 위해서는 필링 시술이나 스티바 같은 레티노이드 도포가 이용될 수 있으며, 두 번째, 홍조 치료로는 V빔 퍼펙터와 같은 혈관 레이저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색소침착 치료를 위해서는 토닉 레이저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테라피르마 포르메 더마토시스입니다. 아직 한글로 된 진단명은 따로 없는데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드물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 테라피르마는 드라이랜드, 즉 마른 땅을 뜻하는데 가뭄 때 쩍쩍 갈라진 논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잘 생기는데 거뭇거뭇하면서 쩍쩍 갈라진 모양으로 마치 때가 낀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은 목에 때가 낀 것 같은데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누나 클렌저로는 지워지지 않고 대신 70% 알코올솜으로 닦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진료방에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어린 연령대 에서 잘 생기는데 개인의 위생 상태와는 관련성이 없고 피부의 각질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성숙되는 과정에 딜레이가 오면서 멜라닌이나 피지, 땀, 미생물 같은 것들이 축적되면서 마치 때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최재용 원장님과 함께 목을 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들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질환들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질환을 포함해서 훨씬 다양한 경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